염정 차장이 포착한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기업 공개 시동에 현대차 그룹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룹 시가총액이 LG그룹을 제치고 대기업 집단 순위 3위까지 단숨에 올라섰는데요. 인도 IPO를 성공했을 때 약 10조에서 17조까지 현대차의 시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 사들까지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역시 현대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염정 차장님과 현대차를 조금 더 분석해 볼 텐데 요즘 뭐 현대차 그룹은 분위기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시총도 아까 뭐 곰변랭크가 말했지만 LG그룹 제쳤고 뭐 포브스 2000 상장 기업 글로벌 기업 중에 100위 안에도 들어가고 있고 뭐 인도 IPO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주가 계속 좋은 호재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인도 IPO가 그러면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주가 상승 여력을 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인도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는 주였었지만 현대차에는 정말로 지금 풍부한 소재들 그리고 네, 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연초에는 기업 밸류업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그렇네요. 레벨업이 됐었고요. 지금 중반 그리고 후반 하반기까지도 현대차에 대한 좀 사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도법인 IPO 이제 신청서 상장에 대한 신청서 제출을 했는데 그를 통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0조 원을 추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달 금액은 한 3, 4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예상치보다는 그렇게 고평가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적정 그렇죠. 적정 수준에서 지금 잡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도의 자동차 업계 PER이 한 20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 인도법인의 이번에 PER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지금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리즈너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이 IPO를 통해 조달한 금액을 통해서 인도법인에 대한 캐파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대차 그리고 기아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의 생산 규모는 연간 한 120만 대 정도 되는데 내년까지 한 150만 대까지 증설하겠다라고 구축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도 진출을 통해서 이를 현대차의 부품 계열사뿐 아니고 관련된 부품사들의 최근의 흐름까지도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법인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고 얼마 전에도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미중 관세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수혜를 보고 있고 미국뿐 아니고 유럽 시장에서도 현대차의 점유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호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별로 그렇게 효과 없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중국이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니까 맞습니다. 그런 효과 별로 없을 거다. 어떻게 보세요? 손해볼 건 없죠. 그렇죠. 안 좋을 건 없고요. 지금 전기차가 미국에서 5월 달에 전기차 시장 봤을 때, 미국의 시장을 봤을 때 테슬라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현대차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위 지금 전기차 업체인데 물론 이제 테슬라가 워낙에 비중 높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조금씩 이제 비율 점유율 분에서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현대차는 앞서서 우리가 맨 처음에 연초에 기업 밸류업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현대차의 지금 주주환원책, 주주환원율을 30%까지 배당 정책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슈까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지금 단기적으로 어제는 인도법인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이 됐지만 사실 글로벌리하게 현대차의 인지도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워낙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 업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현대차 좋은 이야기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마지막 하나의 퍼즐만 좀 맞춰주세요. 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전기차 수요가 변동 캐즘 일시적인 건 맞는데 그래도 현대차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전기차 방향은 맞다라고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현대차가 저가형 전기차나 많이 뿌릴 수 있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저가형 전기차 전략은 잘 세워가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상당히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률에 네. 비해서 지금 좀 저조한 거지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그 공백을, 그 캐즘의 공백을 하이브리드 네, 카로 그렇죠. 대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잘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고 전반적으로는 네.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가형 전기차 그리고 우리가 어찌 보면 접근하기 용이한 전기차 쪽으로의 접근은 오히려 현대차가 조금 더 유리한 모델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주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 흐름이 어떤지 궁금한데 바로 곰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자동차의 인도 증시 상장 추진에 부품사들까지도 들썩였던 전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럼 부품사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은 현대차의 1차 부품사 가운데 지금 거래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주요 부품사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신이 어제 14%가량의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부품사들 가운데 인도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부품사입니다. 18%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 달간 주가가 한 40%가량 상승을 했고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현 이와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2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전거래 들어왔고요. 4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SL 같은 경우에도 5%가량의 상승을 했고 전거래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13거래일 연속 들어왔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LH 만도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에서 반등으로 추세를 좀 돌아서는 모습이 전일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나 기관이 이달 들어서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의 상승력을 본다면 그다지 큰 상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거래일 효자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5%가량의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주요 부품사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뭐 자동차 부품주도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를 보였죠. 어제 이렇게 자동차 관련 주들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장이 최근에 계속 음식료나 맞습니다. 작은 업종만 돌아가면서 상승하는데 어쨌든 큰 업종이 좀 올라야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레벨업되고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 이런 대형주를 볼까 아니면 부품주 볼까요?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지금 현대차와 부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기대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현대차는 조금은 좀 중장기로 좀 무겁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좀 가볍더라,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는 부품주를 좀 그렇죠. 믹스를 해서 포트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품주가 어느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소리소문 없이. 네, 네. 저도 지금, 이제 방송할 때마다 이제 자동차 쪽 제가 보시던 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부품주들의 상승 폭이 사실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인도 법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인도 매출액이 큰 종목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미 좀 올랐지만, 지금 가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센 종목, 가는 종목으로의 저는 방향이 룸이 아직도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SL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서 제품에 대한 좀 비중이 좀 심플하죠. 램프 관련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현대차에 대한 고객사로 현대차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높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두 종목 모두 다 인도 법인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SL 역시도 미국 그리고 인도 쪽에서의 완성차 쪽에 대한 물량을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를 통해서 현대차의 IPO 시장 진출에 대한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품사들이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게 마진이 높
높은 편은 아니고 뭐 그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부분도 좀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국내 내수라든지 이제 지금까지 해외 매출 비중에서는 약간 10% 밑이었어요. 10%가 네.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인도 쪽에서에 대한 마진은 지금 10%대 두 자릿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에도 SL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네.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사실 많이 빠져 있었고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 흐름과는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쵸.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공조화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PER도 10배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 그렇기 때문에 상향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지금 SL 지금 단기적으로 어제도 목표가를 좀 올려 잡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한 4만 6천 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로 상향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투자적인 포인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급을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 수급은 제가 느끼기에는 기관이 이끌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SL의 수급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안 보고 있었나? 다른 종목 보느라 안 보고 있었나를 싶을 정도로 지금 한 15일 연속으로 기관과 연기금이 지속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부분도 주가가 레벨업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염정 차장님 늘 자동차 부품주들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결국에 실적 뒷받침되면 가네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이거 네. 간단하게 볼게요. 네, 화신 볼 건데 말씀하신 화신, 대로 네. 이게 중요해요. 실적이 가는 종목이 사실 시장에서 잘 가야 정상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화신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인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 포인트로는 미국 시장과 인도 법인의 매출 비중이 네. 국내 비중의 한 5대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인도를 합친 시장 매출 규모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커질 예정이고 인도 쪽에 대한 사실 성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동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원 예상하는데 사상 최대치, 분기당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부품주의 이런 흐름들이 조금 단기간에 좀 과도한 흐름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좀 시세를 이끌어줘야지 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편하게 실적이라든지 그렇죠. 모멘텀이 네.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시장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입장에서 조금 더 수급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바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자동차 관련된 이슈는 역시 이성웅 차장님도 자동차 부품주들 늘 강조해 주셨었잖아요.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HL 만도. 만도, HL 만도. 말씀드린데 그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중국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바로 이제 HL 만도거든요. 그쵸. 거의 25% 가까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조향 제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HL 만두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이 전기차 쪽에서의 많이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전기차 쪽에서의 앞에서의 이 어떤 가격 인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마진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형성이 됐지만은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급망 재편이나 외부 이슈 때문에 많이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어떤 중국 경기 지표에 의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 만도처럼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대 쪽에서의 인도 법인에 대한 그 IPO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도 인도 시장 쪽에서의 진출하는 게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쪽에서의 이 어떤 수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지만 이 랠리 부분은 좀 다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HL 만도도 인도 쪽에 충분히 모멘텀 가지고 있고 이성욱 차장님은 아까 게임즈도 그랬지만 중국 모멘텀 계속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HL 만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동차가 더 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더 많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슈 다뤄봤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